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의 하이퍼마켓 사업 부문과 패션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됩니다. 이랜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부 재편을 단행하고 이랜드 리테일을 3개 전문 회사로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기일은 10월 초로 이달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전까지 혼재해 있던 사업 부문이 재편되고 전문성이 강화돼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의사결정의 속도가 올라가고 투자 부문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랜드 홀푸드는 킴스클럽과 NC식품관을 운영하며 지분 투자를 완료한 오아시스와 협업으로 현지 신선식품 시장과 온라인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외식사업 부문인 이랜드이츠의 운영 부문과 손잡고 가정간편식 부문 및 외식 식사제 소싱 부문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동원그룹 상장계열사 3사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동원그룹 계열사 3사는 ESG 경영 성과와 비전을 담은 2021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는 각각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국제 표준 지침인 GRI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 필요 기업으로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ESG 경영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 클라우드가 초대규모 가산 IDC 착공에 나섭니다. KT 클라우드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26메가와트 IT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가산 IDC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산 IDC는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로 2025년 준공 예정이며 10만 대 이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초거대 데이터 센터입니다. 가산 IDC가 완료되면 2020년 개소한 서울권 최대 규모 용산 IDC와 함께 대규모 용량을 추가 공급하게 되어 수도권 IDC 수요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 정도를 수주해 4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상반기 세계 발주량 2,153만 CCT 중 45.5%인 979만 CCT를 수주해 935만 CCT를 수주한 중국을 따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상반기 기준 수주 실적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비율이 60%를 넘었고 수주 잔량도 국내 조선사가 1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